시간 10분 시작. 유대현 선수는 로스터기를 만드시는 분이죠. 네, 부자 로스터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 대표이기도 하고요. 네, 이번에는 선수로 또 출전을 하셨나요? 자, 모든 결과물은 오로지 맛으로 평가되는 대회입니다. 맛으로만 평가하고 중간에 레시피를 전혀 보질 않고 오로지 맛으로만 평가하게 됩니다. 네, 일반적인 바리스타 대회는 본인의 준비된 모든 볼품과 준비된 모든 원두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때로와 뉘앙스를 전부 설명을 하면서 대회를 치르게 되는데, 저희 본 대회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결과물에 대한 평가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물론 이제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과정은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보다는 결과물에 중점을 둬서 그래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최일주 선수 같은 경우는 거의 제작 수준의 드리퍼와 그 다음에 저게 무슨 돌인지 모르겠는데 장수 곱돌인지 각섬석이라고 곱돌이 있습니다. 우리 비빔밥의 원재료가 되는 숨을 쉬는 돌입니다. 그게 원래 그건진 모르겠습니다. 비슷합니다. 네. 저 자, 두 번째 경기 지금 시작되고 있는 시연하고 있는 원두 같은 경우에는 바글라가라고 하는 원두입니다. 이로 아름다운 자태를 자랑하는 천국의 새 버드 오브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고산지대 커피 농부들에게는 커피 열매를 수확하기 하는 시기를 알려주는 새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파파뉴기니는 해발 1600m에서 2200m에 걸쳐 있는 고산지대 커피로서 커피벨트에서 생산되는 블루마운틴 커피는 1920년경에 자메이카로부터 가져와서 그래서 자메이카와 비슷한 유사한 지형에서 생산되는 커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기농으로 재배되는 커피라고 하고요. 카페인이 일반 원두 커피에 비해서 적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조금 있으면 3분 정도 남는데요. 이제 거의 추출이 완료가 돼서 벌써 제출을 하려고. 네, 시연이 완료가 된 강민재 선수는 테이블 위에 이제 올려뒀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두 선수는 지금 아직까지 3분 정도 남았으니까요. 또 시간을 보시면서 천천히 레시피에 맞게 추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대현 선수도 이제 완료가 돼서 추출이 끝났습니다. 네, 심사위원석에 제공이 되었습니다. 자, 심사위원분들은 제공된 커피를 순서대로 맛을 보고 엄중하게 엄격하게 평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 하나 둘 셋 넷 3대 2 강민재
선수가 네 결선 진출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조심하세요. 하트 우동 동선을 따라서 네 A 위치 그다음에 C 위치 그리고 U 위치 네 조심해 주세요.